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뭐한 주간 시장에 대한 변동도 대단히 크게 나타났지만 저희는 나름 즐겁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핵심적인 종목군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성형 AI가 상당히도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주도주로 보일 수 있는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이 가장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즐겁게 또한 주를 보냈지 않나 싶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사진 몇장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조금 작게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던 그림을 보시면 많이들 오셨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베스트 파트너 2023년도 선정이 되었는데, 뭐, 이 마음 잊지 않고 초심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껴주신 만큼 또 열심히 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또 구독자도 현재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국경제TV에서 이상호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핵심적인 트렌드 내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송 꼭 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한국경제TV, 뭐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경제방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가 한가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인성이면 인성, 또 실력이면 실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선점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좀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한 주에도 상당히 변동폭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하락을 하다가도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인데, 우선은 이제 시장의 팩트를 한번 본다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꼭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2,500선 전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오늘도 회원분들하고 방송하면서 느꼈던 것이 반등을 쭉 하고 나면, 아, 여기서 이제 바닥이 넘어갔나? 아, 여기서 이제 빨리 뭔가를 이제, 액션을 좀 취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시장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자, 잠깐 한번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업종 지수인데, 지금 고가가 이제 267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왔던 포인트가 보시면 이제 2435 정도. 이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 이제 반등이 붙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초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약 2526, 2520 정도. 그러니까 2500선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500선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앞에서 장기평이라고 볼수 있는 240과 480선 이탈되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단기간에 많이 빠져 내려왔던 거죠.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서 240선과 480선 이탈됐다. 1년간의 평균 종가, 2년간의 평균 종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이 나오는 과정. 근데 그 반등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일부 반등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럼 이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도 시장은 남아있다. 그 다음 주를 본다면 그냥 무작정 우려감으로 빠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다시는 반격의 시간이 올수 있다. 주도주들이 반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봐야 되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4.16%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지수는 빠져버리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더4% 미만으로 내려가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 부분이 확인되어 줘야지만 다시 한번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보면 이제 제조업과 전기전 접종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 바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끄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봤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해운주라든지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글 지도까지 제가 틀어놓고, 이게 지금 홍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 말씀드려 난 다음에, 참운 좋게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장이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글로벌적인 뉴스를 보면 홍해나 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란과 파키스탄, 이란이 여기 있고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옆에 여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교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중동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홍해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는 악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해운 운임이 상승하다 보니까 해운 운임이 약 10에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타고 가는가하고 이것을 아프리카의 희망봉 찍고 돌아서 가는가하고 거리 차이가 요즘 한 10일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임 비용은 약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줄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선 이제 반도체는 영향이 좀 제한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항공 운임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물류나 해운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우려감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유럽에 대한 수출이 많은 것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석화 제품들이나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 이런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하반경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유럽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구간은 조금 시장에 대해서 제한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물류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이제 첫 컨텐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운송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안 미치죠. 어차피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기세도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장은 제한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해운이나 물류, 농산물 관련된 중동 불확실성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드시 확인하자. 내려갈수록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오늘도 이슈가 됐고, 계속 이슈가 좀될수 있는 쪽을 좀 보면,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AI 폰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런 생성형 AI 관련 주제들을 알고 계실 거고, 이 시간만 통해서도 뭐 한글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까지 이네 가지 종목이 지금 현재 주도주 패턴이죠. 이네 가지 종목이 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던 기업들입니다. 뭐 제가 추천해 가지고 급등했던 것도 일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이제 방송 끝나고 또 급등했던 부분들도 존재하나, 다만 이제 그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그만큼 빨리 잘 선점했다고 봐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까지 약 500% 5배가 5,350원 했는데 2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영상들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주도주 핵심 분석은 저희가 지금 평일에 한번, 그리고 주말 일요일에 오전 9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함께 짜보시길 바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삼성 AI 핵심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갤럭시 M팩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이 우리는 생성 AI를 상당히 집중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성 AI 종목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가져가시자. 한 가지 이상 가져가시자.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보면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아저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주식도 이제 태어나고, 성장을 거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쇠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생성의 AI 시장은 2022년도 12월 달에 출시가 됐지만, ChatGPT 출시가 됐지만, 1년 만에 성장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만을 위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런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AI 활용 방법을 잘 모른다. 그죠? 이게 AI가 활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 AI 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뉩니다.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예상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상했던 부분만큼만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떤 의미를 두냐면, 삼성 AI 폰이라는 거, 그런 삼성 갤럭시의 기본 탑재가 됐다는 것은 결국 AI를, 이런 생성형 AI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이 와, 혁신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이제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는 수 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AI가 인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화시킬 수 있다, 내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면, 결국 지금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얼마 전에 챗GPT 스토어를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챗GPT를 이용한 이런 생성 AI들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챗봇이라든지 또는 문서 AI라든지 음성 AI들이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 어제 시장에서 플리토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종목이 왜 상한가 갔습니까? 번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방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대중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엑시노스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이제 국뽕이 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엑시노스 우리가 모바일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모바일 시장은 1등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만들고 있는 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스냅드래곤, 퀄컴이라는 기업이 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업체가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3세대, A3세대가 요번에 삼성 AI폰에 탑재가 울트라 모델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델은 엑시노스를 쓰는데, 엑시노스는 우리가 미디어텍, 스냅드래곤, 퀄컴, 그리고 이제 애플이 있으면, 엑시노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성능이 한참 처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 바로 이 발열이거든. 발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AI 자체 칩에 대한 부분을 삼성에서 연구개발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그냥 우리가 개발하는 거돈 많이 들고 그냥 우리 퀄컴 거쓸 거야. 그냥 퀄컴 거만 쓰고 애플 거 쓰지 뭐. 메타 거 쓰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AI 시장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는 모바일 프로세서 외상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삼성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가를 떠나서 엑시노스를 다시 한번더 삼성이 한다는 것 자체만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삼성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삼성이 폴더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했을 겁니다.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이 또 추가적으로 폴더를 했겠느냐?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래도 글로벌 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혁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걸 하니까 중국 업체를 따라서 하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애플이 비전 프로를 이번에 애판을 19일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팔린다, 안 팔린다를 떠나서 VR 기기가 지금도 상당히 악평이 많습니다. 혹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그걸 시도를 하고 메타가 시도를 하는 것은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기술적 혁신을 우리는 세계 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결국 시장은 저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에 대한 문제라. 그런데 저런 기업들이 있어줘야지만 이렇게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새로운 것을 해줘야지만 우리의 생활이 발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엑시노스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팹리스 기업이나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하지 않고 외산품만 그 외산의 프로세스를 받겠다. 그러면 그런 국내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인 발전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엑시노스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해주면 좋겠다. 지금 아직까지 시작은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는 냉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욕하지 말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박수를 좀 쳐주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또한 가지 노태문 사장이 상당히 강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연내 갤럭시 링을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웨어러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종 진화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마트워치, 그죠? 스마트밴드를 하다가 이제 갤럭시 링, 반지 형태에 대한 웨어러블이 나온다는 건데 이 부분이 또 저는 삼성의 혁신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는 걸로 한번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죠?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 찍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요 내용을 오늘 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생성 AI는 뭐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글리토 상한가도 가는 모습들 나타났고, 황홀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스소프트 상당히 최근들 또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이다 어차피 못 사죠. 그죠?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라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군들을 본다면, 우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소프트가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도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지난 시간에 요 유튜브에서 여기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생성 AI 대장주가 지금 현재는 이소프트 다 고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흐뭇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최근에 음성 AI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플리토라는 기업인데, 플리토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플리토도 보면 이제 주봉이 바뀌는 자리다 보니까 시세는 좀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좀더 가격적인 바닥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가 이제 일봉상에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지만 월봉을 보면 월봉상이 상당히 하방에 놓여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회원분들 적어도 12,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꾸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AI로 활용하는 방법 중한게 이제 문서 AI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 AI를 하는 게 우리나라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폴라리스 오피스고 한 군데가 한글 컴퓨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 컴퓨터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급락은 뭐다? 우리가 저가를 다시 한번 더못 사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재 보면 과거에 마음 AI가 마인드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보면 이제 가상인간 형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활용에 대한 부분 자체의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음성 관련해 가지고 바꿔주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도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자리다 보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성 AI 이슈가 좀더 확대가 된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더 강하게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뭐 딥러닝 기술 이제 X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꽤 바뀔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대한 AI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 뭐 라운피플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뭐 이노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좀 넘어가서 앞서 엑시노스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엑시노스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선은 이제 팹리스 관련 쪽이 있었겠죠. 팹리스. 우리가 이제 그 파운드리 전 과정, 그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는 반도체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거다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팹리스에서 그림을 그린 것을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팹리스 관련주들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죠. 제주 반도체.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와 연결시켜 주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근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SK이닉스 협력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SK이닉스가 목요일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HBM 관련된 기업들, 과거에 한 번씩 움직였던 기업들, 9월 20일에 바닥을 찍었던 기업들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 상승을 붙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보면,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제주 반도체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저는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26,000 이상부터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될수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매집을 5,000원대로 봤을 때, 저희가 방송에 5,350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부담되는 가격대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더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나 오버 반도체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는 조금 주가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다 하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이제 가온칩스, 그죠? 이런 기업들 지금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라면 이제 AD 테크놀로지도 또한번더 따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코아시아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과거에 이 코아시아의 계열사 코아시아 넥셀이 엑시노스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 될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세 가지였죠. 우리가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QRT,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요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틀 만에 많이 올랐어요. QRT는 전일 또 상한가를 한번 찍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많이 뽑아내는데, 이런 것들 이제 접근을 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왜냐면 매집이 14,000원이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요 물량은 단기 차익 매물로 섞여 있다 봐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또 저항이 되어서 요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요렇게 뽑아내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사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매도 관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앞서 얘기했던 이제 SK이닉스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보면 여전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시세가 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주도주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월봉이 지금 보면 돌아서 있습니다. 월봉이 돌아서 있다는 것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죠.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강한 시세를 붙일 수 있다. 목표 가격을 본다면 적어도 이런 종목군들이 4만 이상까지 한번 뽑아내거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요게 좀더 넓게, 이렇게 넓게 보시면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을 좀더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종목을 보면 DIT가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업들. 그얘 이런 종목이 시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강하게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봉의 변화인데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이제 요 기업은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 과거에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좀 엮여있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보면 HBM 관련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지금 현재 SK이닉스가 지정했던 2022년도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SK이닉스는 그렇게 기술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투자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얘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2년을 지원해줘요.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요 신고까지 한번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보면 이제 9월 22일에 바닥을 찍었던, 9월 22일에 바닥을 찍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주 안에서 HBM 반도체 관련주. 보면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또는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보면 9월 22일에 바닥을 찍었던 종목. 요거하고 이제 ISC 요렇게가, 그죠? 얘도 똑같이 9월 22일에. 지금 보면 ISC, 리노공업 이런 종목군들, 소켓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리노공업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ISC가 지금 조금 주가 좀 처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가 좀더 약진할 수 있다. 최근에 반도체 조금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약진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움직임이 좀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쪽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보면 이제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 보면 과거 이제 웨어러블 관련주가 많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문 인식 관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인식이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덕산 하이 메탈입니다. 메탈. 오타가 났네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적외선 레이더 관련된 이슈, 그죠? 그 센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는 이제 무선 충전이고, 하이딥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박도 검사 이런 것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차면 하잖아요. 그 갤럭시 링에도 보면 노태웅 사장이 그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바뀔 수 있겠다, 주가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했던 기업이 이제 하이디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틱스 얘는 이제 그 UI를, 우리가 스마트 워치를 구성할 수 있는 그 UI를 만드는 곳이 또 지니틱스였고, 브릿지텍은 이제 우리가 내 음성을 듣고 실행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브릿지텍, 팅코현이 위치 기반 서비스죠.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엮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웨어럿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들썩들썩거릴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하이딥인데, 하이딥은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1시 반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때 이후로 좀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이제 바닥권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 이런 것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많거든요. 주식 수가 1억 4천만 주.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대신에 이제 그 삼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집중한다면 반드시 이슈가 되는 기업이 하이딥입니다. 그래서, 길게 봐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브릿지텍 같은 경우, 브릿지텍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음성 AI가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양상들, 위치 기반 지도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또 이제 당연히 팅코웨어 같은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센서류 뭐 QSI 이것도 이제 가격은 대단히 좋죠. 이런 것들은, 갤럭시 링 관련주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면 이제 주가들이 어때요?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타났던 자리죠. 그럼 이런 것들은 최소 그래도 한달 정도는 좀 봐야지만 시세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으로 본다면, 아까 전에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좀 봐요. 프로텍은 이제 우리가 그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발열이 납니다. 이건 이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발열이 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발열이 나서 보면, 옛날에 뭐 보면 우리가 이런 폴드나 아니면 플립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발열이 나가, 뜨거워서 저는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농담삼아 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시노스라는 것을 안 좋게 혹평하시는 분들도 이 발열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뛰어난 것이 이 발열을 잡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프로텍의 자회사에 이제 미나미사라고 일본 회사를 인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히트슬러그라는 이제 이 방열판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프로텍이 이제 장비 업체로, 원래 랩 장비가 또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또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이 계속 이슈가 좀 확대된다면 이 프로텍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본다면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 안에서 LTC가 SK하이닉스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 LTC는 이제 소재 업체거든요. 반도체 소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개별적으로 한국전자금융 이런 업체들이 무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좀될수 있는 부분이죠. 키오스크 관련. 주가가 좀 바뀌는 위치니까 이런 것들은 시세를 좀 강하게. 이건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냅니다. 그 말은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도 주도주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도주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주도주 안에서. 주도주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또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익실현을 놓쳤다. 그래,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아, 내가 손절가를 놓쳤다. 그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주도주를 매매하시면. 아시겠죠? 이 주도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비교조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제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바닥은 나올 수 있는 차례입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산 로보틱스 정도는 충분히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생성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될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할수 있는 자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 단 안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화학주가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금호석유나 뭐 롯데케미칼이나 보면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볼수 있는, 대신에 이런 것들도 최소 3개월 이상이에요. 최소 3개월 이상. 대형주는 무조건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그 정도를 감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 AI 관련해서 생성 AI는 그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엑시노스나 또 이제 갤럭시링은 제가 최초로 하는 것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산 강연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고 했었는데, 오늘 또 가입을 또 하신 분들, 아니 또 가입만 시켜놓고 또 시장 안 좋으니까 실제로는 이상로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주니까 뭐 우리가 했던 분들 보면 되게 단기 매매도 많이 합니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게도 추천했던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또한 주를 보냈었는데, 뭐 단기는 단기대로 또 중요한 종목은 또 표시를 따로 해드립니다. 스윙이나 중장기라고 표시해드릴, 비중도 더시로 표시를 해드리는데, 다행히 단기로 보냈던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신뢰도를 쌓으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도 덕분에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 누구보다 앞서서 꼭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월요일 시장 즐겁게 주식 또 일주일 동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